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다들 의구심이 드는 위치일 겁니다. 3000세대라는 대단지가 들어서는데 현재 인프라도 부족해 보이고 있는 거라고는 뭐 에버랜드와 민속촌이 보이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요. 주변 신축 아파트를 조사해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고 마지막에는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실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현재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신축과 비교를 하면요, 뭐 거리는 좀 있지만은 주변 시세 대비 한 2억 원 정도 저렴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용은 앞이 좀 길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이건 좀 아니잖아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25km나 떨어져 있고 자동차로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용인시 처인구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같은 구라는 거죠. 반도체 공장 설립으로 4만 명의 직간접 인원이 고용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그 많은 인원들은 어디에서 생활해야 할까요? 용인은 하이닉스 반도체 라인이 설립되는 곳인데, 이는 뭐 이천과 용인을 이렇게 연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불립니다. 좀더 크게 보면요, 여기 무슨 기흥, 화성, 삼성 반도체 공장과 고덕 반도체까지죠. 용인은 반도체 산업으로 인해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의 주택을 구한다는 게 아닙니다. 한 지역을 먹여 살릴 만한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은 처음에는 주변에 영향을 주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인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 먹거리 중에 하나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요, 면적이 414만 제곱입니다. 사업비는 1조 7,900억 원입니다. 기반 시설을 제외한 금액이에요. 개발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엄청난 규모의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겁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대부분이요, 산업시설이에요. 공동주택 용지가 있습니다만 한 3개 구역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구역에 1000세대 정도 하면은 3000세대 정도 예상을 하면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취업 유발 인구는 직간접적으로 4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현지의 인구도 있지만요,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생각을 하셔야 하죠. 그렇다면 현재가 아닌 미래를 생각한다면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둘째는 도시개발 계획 지역입니다. 용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가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민간 건설사가 땅을 사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용인시의 개발 계획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는 2020년 9월 용인시 고시 내용입니다. 용인 모형 도시개발 사업으로 면적 36만 제곱으로 계획 인구는 1,500명, 세대 수는 3,750세대입니다. 자,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잠시 생각을 접어두시고요. 뒤에 설명할 겁니다. 용인시 처인구 인구는요, 26만 명입니다. 그중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가 있는 모현읍 인구는 2만 7천 명이고요.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산면, 배관면은 각 8천 명입니다. 현재의 인프라 시설은 전무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외국어 대학교 있고,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40분이 넘고요. 그나마 뭐 에버랜드 있습니다. 근데 뒤에 인근 아파트 시세를 보시면 나쁘지 않은 곳이에요. 거래가 꾸준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왜? 다른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저렴하니까요.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입니다. 뭐 1, 2, 3구역 이렇게 들어서면서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니 신도시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바는 뒤에 나옵니다. 분양 일정은요, 구역별 당첨자를 다르게 발표하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후에 전매 가능한 지역이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 뭐 투자용으로는 좀몇번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 아닙니다. 주변 시세 대비 한 2억 원, 3억 원 저렴하다면 여기 분양받아서 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교통, 인프라, 자동차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면은 인프라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바로 위에 고산지구하고 태전지구 있습니다.
제가 고산 지구는 확인 못했지만요, 태전 지구는 교통망이 발달해서인지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몬테로이가 위치 대비 가격이 나쁘냐? 또 그건 또 절대 아니에요. 단지 배치도입니다. 남동, 남서 형을 이루고 있고요. 1, 2, 3단지의 모형은 다 다릅니다. 동호수 배치도 보면요, 뭔가 조금 답답한 면은 좀 들더라고요. 뭐 새로운 느낌은 없어요. 가격은 전용 면적 84제곱 기준으로 4억 원대 중후반입니다. 이 가격이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여요. 마지막에 인근 신축 아파트와 비교를 해보시면요, 절대 나쁜 가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장비는 조금 비싸더라고요. 어제 이야기 드렸던 송도 SKB와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주변 신축 아파트와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용인 고림 지구 2차 양호대 안에 에듀 퍼스트입니다. 아파트명이 참 길죠. 2019년 3월에 입주를 했고요. 위치는 뭐 용인시청 근처입니다. 1098세대이고요. 현재 시세는 6억 원대에서 7억 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는요, 꾸준히 되고 있는데, 가격대도 5억 원에서 최근에 6억 원대로 올랐습니다. 층수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이번에는 용인 명지대 역 동원 로얄 듀크입니다. 2018년 6월 입주를 했고요. 842세대입니다. 시세는 7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실거래는 6억 원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호가만 올랐는 게 아니라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중심으로 들어가면요, 6억 원에서 7억 원에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가 외곽이랑 같냐라고 생각하실 건데, 그래서 외곽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힐스테이트와 비슷하게 위치하는 오포 문형 양우 내안해입니다. 2018년 10월 입주를 했으며 1028세대입니다. 시세는 4억 원 중반에서 5억 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는요, 4억 원에서 이번에 5억 원을 찍었습니다. 추세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일 것 같나요? 저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또 있습니다. 오포 추자 서희 스타일스입니다. 2019년 11월에 입주를 했으며 605세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 기준으로 4억 원 후반에서 5억 원대에 형성되어 있고요. 실거래가는 최근에 4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거래는 간만에 되었지만요, 그래도 이어지고 있죠. 오포 지역은 이번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와 비슷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용인은 반도체 공단이 들어서잖아요. 조금은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요? 인프라는 분명히 아쉽지만은 가격이 그만큼 저렴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뭐 자동차로 20분, 30분 움직이는 것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